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소화에 탁월하고요.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이르게 되는 고지혈증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약초 소개하겠습니다. 이 약초는 고산 지역에 나는 식물입니다. 강원도에 많이 나서 강원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 먹어온 나물입니다. 고수향과 같은 독특한 향이 있고요. 소화가 아주 잘 되는데,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에 매료되어 다시 찾게 된다는 그런 나물입니다. 강원도에서는 최고의 나물로 꼽히는 식물입니다. 정식 식물명은 외우산풀입니다. 산영과의 단연초고요. 누리대, 누룩치, 유리대, 노리대, 개반디, 개우산풀 등 이명이 아주 많습니다. 아무데나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식물입니다. 네, 이 산용과 식물들은 잎 모양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. 이 외우산풀도 처음에 싹틀 때 보면은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참당귀나 강활, 구리떼, 선바디 나물 등과 아주 유사합니다. 제가 여기 비교를 위해서 산용과 식물들 몇 가지 좀 잎을 가져와 봤습니다. 이게 외우산풀이고요. 이게 좀 작은 걸로 하나 캐왔는데 이게 참당귀 잎입니다. 비슷하죠? 그 다음에 이게 참당귀고요. 이게 구리떼입니다. 백지라는 약재로 쓰는 구리떼 잎입니다. 이 구리떼 잎이 좀더 유사해 보입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선바디 나물을 좀 잎을 하나 뜯어와 봤는데요. 이게 선바디 나물입니다. 다 비슷비슷하죠? 그리고 잎자루를 보면은, 이거 보세요. 이 선바디 나물은 이렇게 원형이죠? 이 구리떼도 이렇게 원형입니다. 또 참당귀도 원형입니다. 그런데 이 외우산풀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고리져 있습니다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잎 모양은 비슷해도 특징이 다 있습니다. 네, 이 외우산풀은 향이 독특한 식물입니다. 독특한 빈대향이 난다고 하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고수향이 납니다. 고수향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.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물 거부감 없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면은 중독성 있는 맛과 또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모내기를 하거나 밭에서 김을 맬때 먹으면 식사를 많이 해도 소화를 잘 시키고요. 식욕을 돋구고 힘이 나게 하고요.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서로 돌아가며 품앗이를 할 때, 이 외우산풀이 없으면 일을 안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. 이 외우산풀은 한방에서 능자근이라는 약초로 씁니다. 주약재는 줄기와 잎을 약으로 쓰고요.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. 뿌리에는 독성이 있지만 뿌리는 여성의 대하증에 치료약으로 쓰입니다. 네, 이 약초는 소화를 촉진하고요. 식욕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.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위화장의 기운을 편하게 하며 변통을 잘 되게 해서 만성 변비를 치료합니다. 위장의 식체를 삭이는 데 뛰어납니다.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식체를 내려주고요. 복통을 먹게 합니다. 민간에서도
체했을 때이 생잎을 먹으면은 효과가 빨라서 천연 소화제로서 비상약으로 써왔습니다.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생으로 먹거나 고추장 무침, 장아찌 등으로 먹는데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고요.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음날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외우산 풀을 된장이나 고추장에다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면 그 맛이 좋고요. 장맛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점점 심해집니다. 이 외우산 풀은 피 속의 기름기, 혈전 등을 없애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.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탁월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쓰입니다. 위장에 병이 있고요. 비 기능이 허약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.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간염, 황달 같은 간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이뇨 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. 또 산모가 먹으면 젖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. 이 약초는 청혈 해독의 작용이 있습니다. 감기 등으로 인한 발열과 약물 중독이나 식 중독에 효과가 있습니다. 항균 작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매독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간에서는 암환자에게 쓰여 왔는데요.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말씀드린 대로 이 외우산불 뿌리에는 독성이 있습니다. 당귀나 구리떼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. 또한 이른 봄에 올라오는 펼쳐지지 않은 어린 싹에도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. 어느 정도 자란 것을 식용해야 합니다. 약재에는 6, 7월에 꽃이 필 때쯤 지상부를 잘라서 말려서 씁니다.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10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여러분 오늘 외우산풀 능작은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